코로나19 고용 안파 핀테크 고급 인재 유치 기회 청년 고용 시장 직격탄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청년 고용 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상반기에 적어도 수백 명의 청년 인재를 고용해온 대형 금융사는 인재 채용을 전면 중단했다. 인재 채용 늘리는 핀테크 업계 반면에 4차 산업혁명 중심 정보통신기술 핀테크 기업은 오히려 인재 채용을 늘려 대조를 보이고 있다. 파격 복지 조건 제시 대체로 코로나19 영향이 덜한 ICT 기반 기업은 지금이 경쟁력 갖춘 인력을 채용할 적기라며 파격의 복지 조건을 내걸고 우수 인재 모집을 시작했다. 웹캐시 신입사원 공채 눈길 핀테크 상장 1호 기업 웹캐시 그룹이 2020년도 신입 경력사원 공채를 가졌다. 대부분 기업이 상반기 공채를 미루거나 취소하는 경향과 대조를 보인다. 비바리퍼블리카 상시 채용 진행 토스뱅크 출범을 앓던 비바리퍼블리카도 계열사 포함 총 126개 직군에 대한 상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별로 토스 52개, 토스뱅크 26개, 토스증권 22개 등 대규모 인재 등용문이 열렸다. 어니스트 펀드 P2P 법제화 준비 중 어니스트 펀드는 P2P 법제화에 대비해 올해 초부터 인력 채용 확대에 나섰다. 백엔드 서버 개발 부문과 부동산 PF 영업 직군을 선발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30여 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뱅크 샐러드 90개 직군 공격적 채용 뱅크 샐러드도 지난달부터 200여 명에 이르는 90여 개 직군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3법 시행에 대비해 신규 서비스를 적극 마련하겠다는 목표다.